안녕하십니까. 지배의 마스터 피터 오션초입니다. 그, 오늘은 그,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머슬백의 지존, 머슬백의 그 극강, 그 다음에 간지의 결정판. 그 말이 너무 길죠. 뭐냐, 뮤라이케 MU503이에요. 이거예요, 이거. 뭐, 이미 뭐, 너무나 유명해서 뭐, 점하나 뭐, 토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아이언인데, 참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. 10년 넘어가나? 하여튼 무지하게 오래된 아이언이에요. 이 그리고 그 이런 머슬백 보셨어요? 이런 머슬백 디자인 참 심플하면서도 이 매력적인 머슬백 아이언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뭐 타이틀 리스트도 이렇게 MB 계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지만 이 극강 타강과 극강 컨트롤의 그 미우라케 MB503은 솔직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. 이 왜 미우라 기켄 머슬백이 좋냐? 뭐 타감 그리고 뭐 컨트롤. 그 이유는 그 미우라 자체 기술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. 미우라 기켄 아이언은 샘 그 이제 WDD라는 그 공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그게 그 무게 분배율, 그다음에 설정 치수, 그리고 아이언의 밀도 이 세 가지를 되게 중요시 많이 여겨서 만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수많은 커스텀 클럽 메이커들이 있지만 그 미우라급 정도의 클럽들은 보통 A클래스에 무조건 들어가요. 그리고 미우라 기켄은 뭐 기존의 뭐 에폰 뭐 교회 이런 거보다 좀 참 정통을 따르죠. 자기네 자사만의 그 가득 자부심과 우리가 최고의 아이언을 만들 수 있다. 그러한 거에 영향을 해서 많은 투어 프로들, 그 유명 투어 프로들도 진짜 사용을 하고 있는 클럽입니다. 하고 그다음에 그 심플 그리고 많은 라인업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제품을 완성도가 높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죠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미우라이켄 MB5003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. 그 미우라이키 MB503이 이제 어느 정도의 골프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쓰면 좋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. 조금 로우 핸디캐퍼들이 사용하시기가 제일 좋아요. 85 밑으로 쓰시는 게 더 좋고 내가 머슬백을 쓰고 싶다 라는 분도 괜찮아요. 이게 왜 그러니까 보기 플레이어들은 솔직히 좀 어려워요. 근데 80타 중반 밑으로는 쓰시는 데는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. 보통 이런 이 머슬백이 아 어려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시는데 MB503은 막 예민한 것보다 이 골프를 조금 더 재밌고 이렇게 뭐랄까 그 뭐랄까 심도 있게 하고 싶은 분들한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거리가 많이 나고 뭐 치기 무척 편하고 그런 채는 아닌 건 확실한 거니까 내가 MB5003을 한번 써보고 싶다. 간지의 결정판 녀석이죠. 녀석 참 진짜 제가 이걸 참 단연간 봤지만 하여튼 정말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어쩜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이게 참 날카롭게 잘 만든 건지 정말 아, 극강입니다. 저도 옛날에 썼지만 아우 저는 쓰기만 잘 썼습니다. 하여간 오늘은 요 MB503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뭐 시타차야 뭐 당연히 저희는 준비되어 있고요. 내가 미우라 기켄의 아이언 중에 머스백을 도전을 하고 싶다. 뭐 다양한 라인업 있죠. 미우라 기켄에서도 그래도 좀 도전하고 싶다. 미우라 기켄 MB503 골프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머스백을 한번 써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때는 한 번 정도 생각해봐도 좋은 아이언입니다. 한마디로 wishlist죠.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요거와 저 뒤에 보이는 아이언 샤프트를 이용을 해서 잘 만들 겁니다. 자, 이상 지베이 마스터 피터 오션초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